본격 병맛 게임.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패기 넘치게 아무거나 넣나 봐요. ESC 말고요. 싫어 ESC 넣을 거야. 좌우 키로 이동하고 위키로 점프해요. 참 쉽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행여나 형 좋지 않은 일 생겨난다면 IQ로 제일 시작해요. 제일 시작해요. 제일 시작해요. 제일 시작해요. 뭐 행여나 뭐 좋지 않은 일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일단 갈게요. 야옹이는 지금 배가 무지 고플 거예요. 물고기는 좋은 단백질 보충원이죠. 이렇게 먹으면 된대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참 노래는 알레그루즈님의 그 행복의 향기다를 썼습니다. 고마워 서전아. 아니 근데 이게 배경음악이 그 저작권 걸리는 건 아닌가 봐요. 응? 내 유튜브에 그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뭐 길이 뭐가 이게 복잡해. 아, 이 점프 그리고 이 다리 막 그 살랑살랑 거리는 거 있잖아, 고양이. 아니 내가 이제 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귀여워 죽겠어.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 뭐야? 갑자기 왜 얘 왜 이리 점프가 안 돼? 뭐야? 뭐지? 먹을 수가 없잖아. 아, 이게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점프력도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아이구야. 과연 이번에는? 어? 아, 위에가 좀 막혔죠? 아, 뭐야 이거? 점프를 못하잖아. 점프 못하잖아. 꽁지야, 여기 고양이 있다. 점프를 못하잖아. 에이씨. 오? 오, 이번엔 점퍼가 돼요. 점퍼가 되는데 도대체 이번엔 뭘까요? 헐! 뭐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이놈의 꼬리. 꼬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무너졌어요. 자, 어이씨, 이번엔 왜 대가리가 커? 설마 못 뛰어넘네 이런. 자, 다음은, 어, 뭐야, 한번 해봐야지.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어, 먹었는데 왜 못 가? 행여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재시작을 해요. 우리 야옹이겐 장애가 있으니까요.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뭐야, 왜 또 대가리가 돌아가? 뭐야, 뭐야, 왜 못 들어가? 왜 못 먹어? 에이씨, 다리가 길어? 설마 깜사님 어서오세요. 설마 왜 못 들어가 이거? 에이씨, 이 다리로 끼면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없어. 아니, 뭐야, 왜 이번에 왜 또 고양이 또 머리가 거꾸로 있어? 에이, 몰라. 오씨, 거리가 안 되네. 이씨, 여러분, 우리 야옹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야옹이야. 뭐 포크질 하는 거야 이번엔? 헐, 먹이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생선인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응? 소설 그 현진건 씨의 그 운수 좋은 날 그 대사를 패러디하고 있어요. 아니, 얘는 왜 또 목이 길어? 기린이야? 내가 그린 뭐 기린 고양이? 입으로 먹어야지. 입으로 먹어야 해요. 아니, 그러면 들어 올려주든가. 입으로 먹어야지. 아니, 이번에 왜 또 꼬리가 뒤에 있어? 뭐 뒤로 빠꾸 안 되니? 아, 이 살랑살랑 그 걷는 건 되게 귀여운데,
뭐야? 왜 뒤로 걸어, 얘? 입으로 먹으라니까. 자, 이번엔 먹을 수 있을까요? 어이씨, 왜 점프가 안 돼? 이런. 점프가 안 되는 건가? 이씨, 왜 점프가 안 돼? 아이씨, 이런. 행여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IQ로 재 시작해요. 우리 야옹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뭐야? 왜 점프가 안 돼? 에라이씨. 먹을 수가 없잖아. 어? 이번에 왜또 몸이 늘어나죠?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아니, 왜 이번에 왜또 다리에 바퀴가 달려 있을까요? 헐, 자동 스킵이야. 언제 먹어요? 그러게요, 이번엔 먹을 수 있을까요? 오, 뭐 요리왕 비룡이야. 요리왕 비룡? 초식 동물이 된 듯하다. 뭐야? 왜못 먹어? 자, 이번엔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헐! 왜 나로우야? 뭐야? 점프를 잘하면 먹을 수 있을라나? 자, 여기서 헐! 뭐야, 못 먹어? 뭘 로키 발보아 뭐 OST야? 왜 나로우야? 나로우의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왜 나로우 발사 성공이야? 아니 뭐 이렇게 맞춰도 못 먹어.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에이, 포기해야 돼. 오, 집이다. 야옹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맛있는 사료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참, 한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플래시 게임 한번 받아서 해봤어요. 우리 야옹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여태까지 한번 해본 거였어요.